이찬민 선수가 들어왔는데요. 고등학교 국어 선생님이세요. 네, 그리고 올해 나이가 46입니다. 아, 네. 자, 일단 이 케이지 안에 들어온 것만으로도 박수를 받을 만한 김찬민 선수입니다. 굉장히 저돌적입니다. 자, 김찬민 선수는 옹래윤 선수와의 대결을 펼치고 있는데요. 옹래윤 멘토가 일단은 받아주고 있습니다. 자, 김찬민 선수가 지금 물러섬이 전혀 없습니다. 옹래윤을 몰아넣고 때리고 있습니다. 계속 가! 가서 올리고 가! 자, 그렇지! 와, 김찬민 선수 투지가 대단합니다. 아, 바디샷 좋습니다. 자, 센사세가 뭐 불안정합니다만 네. 펀치는 지금 계속적으로 나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계속 뻗는다는 게 중요하죠. 자, 지금 경기장 안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김찬민 선수. 자, 올해로 자, 싱글렉 택다운을 네, 시도를 하는데요. 택다운 스프롤로 막아냈습니다. 자, 여기서 중단이 되는데요. 직업이 고등학교 국어 교사로 되어 있으신데 어떻게 시작하게 되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주일에 딱 두 번만 열심히 수련해서 저희 같은 직장인들도 취미로 해서도 여기까지 정도는 도전할 수 있다. 그걸 지금 보여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학생들과 주변 분들께 그 말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출전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았습니다. 아마추어 대회도 두 번 나가고 뭐 운 좋게 두 번 다 이기긴 했었는데 그때마다 감량할 때도 많이 힘들었고 또 훈련하는 과정에서 많이 다치기도 해서 이번만큼은 안 했으면 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저희 부일전자디자인고등학교 2학년 전자과 일반 학생들이 응원을 해줘서 이렇게 나올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생들은 때리지는 않으시죠? 절대 안 때립니다. 엄청난 파이팅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들려주세요. 김찬민 선수 11표로 합격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니 저 대단한 분이랑 해갖고 뭐 이랬대요. 그냥 힘들어 죽는 줄 알았지. 팔도 안 올라가고 다리도 안 올라가고 숨도 못 쉬겠고 우리 관장님이 자꾸 숨 쉬라 그러는데 지가 해보라 그러지. 숨이 쉬는가 죽겠구만 자꾸 숨 쉬라 그러고. 호흡을 하고 호흡해 뭐 포기할까 생각도 했는데 그냥 한번 해보자 그 생각밖에 없었어요. 아까 넘어졌을 때 안 일어나려고 그랬는데 그냥 가만히 누워 있으면 아무 의미도 없을 것 같았어. 도전한 거는 그래도 의미가 있지만 그냥 그대로 그냥 묻힐 것 같았어.